네, 들리시죠? 다들 들리시는지 확인 좀 해주시고요. 네, 그뭐 저희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면은 블러드팩 콥에서 현재 웜홀 진행을 담당을 하고 있고요. 웜홀 들어오게 된 지는 한 8개월 정도 돼서 주변에서 웜홀에 대해서 많이들 잘 모르고 또 물어보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이번 교육을 기획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뭐, 주변에서 많이들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아시는 분도 많지만, 그래서 공개 강의로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됐고요. 녹음을 해서 해당 부분을 나중에 교육 자료로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잘 진행을 했으면 좋겠고요. 교육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진행할 거고, 나머지 질문이나 이런 것들을 해서 1시간 반에서 2시간 이내로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주제는 웜홀 기초고요. 웜홀 기초 교육을 진행을 하고 나서 해당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은 조만간 실제로 웜홀들을 탐사해서 진행을 할수 있도록 실습 기회를 한번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잡음이 많이 심한가요? 어느 정도 일단 편의성을 위해서 2부 인게임 보이스로 하니까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네요. 일단은 알아들으실 수 있으면 이대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너무 심하지만 않으면. 일단 제가 시놉시스를 기본적으로 이번 교육 시놉시스는 참고를 할 시놉시스가 있는데 2부 유니버시티라는 미국에서 진행하는 교육 기반 콥이 있어요. 그 콥의 시놉시스를 바탕을 해서 진행할 거고요. 여기 해당 부분을 참고를 좀 하시면 될것 같고, 만약에 진행을 하실 때. 일단 첫 번째로 진행을 할 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웜홀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웜홀이라는 것은, 아예 정말 웜홀이 뭔지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텐데, 웜홀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웜홀은 두 개의 시스템, 두 개의 성계를 연결하는 구멍의 역할을 해요. 두 개의 저희가 얘기하는 기본적으로 K 스페이스라는 것이 있고 W 스페이스라는 것이 있는데요. K 스페이스라는 거는 논 스페이스라고 해서 저희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하이색, 로우색, 널색으로 해서 저희가 성계 이름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즉 스타게이트로 연결되어 있는 성계를 K 스페이스라고 하고요. W 스페이스라는 거는 웜홀 스페이스 또는 웜 스페이스 또는 언논 스페이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알려져 있지 않은 그런 성계라는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W 스페이스를 연결을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웜홀이고요. 즉 웜홀은 해당 두 성계를 연결하는 구멍을 웜홀이라고 하고 그 다음으로 그 웜홀을 통해서 넘어가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공간을 웜홀 스페이스, 웜홀 공간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웜홀이고 이 웜홀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즉 K 스페이스 저희가 아는 하이색이나 로우색, 널색과 어떤 것이 다른지를 한번 알아보면은 K 스페이스 저희가 하는 얘기에서는 스타게이트라는 것이 있지만 웜홀은 스타게이트라는 것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원하는 대로 어디론가를 점프를 하지 못합니다. 즉 웜홀을 통하기 위해서는 무조건 웜홀로만 그 웜홀 스페이스에 통하기 위해서는 웜홀로만 그 부분을 접근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이 웜홀이라는 것은 수명이 있어요. 그래서 보통 하루 또는 질량이 꽉 차면 웜홀이 구멍이 무너지게 돼요. 저희가 보통 컬랩스가 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웜홀이 무너지게 되면 해당 구멍을 사용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웜홀에서는 기본적으로 채팅창이 저희가 보통 뭐 지타나 이런 데 가면은 지타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한 1,000명, 2,000명 있어도 거기에 지타에 있는 모든 사람의 목록을 볼 수가 있잖아요. 로컬 채널에서. 하지만 웜홀에서는 로컬 채널이 작동을 안 합니다. 작동을 안 한다기보다는 딜레이 모드로 작동을 해요. 어떻게 되냐면 웜홀 공간에 들어가서는 웜홀에 어떠한 말을 쓰지 않는다면은 자기가 그곳에 존재하는지를 확인을 할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웜홀 공간에서는 주변에 누가 있는지도 알수 없는 그러한 공간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웜홀은 기본적으로 0.0 시큐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트루 시큐리티는 마이너스 0.99,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가장 위험한 시큐리티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론 당연히 PVP에 대한 어떠한 제약도 없고요. 어그레션이나 이런 것도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웜홀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했고요. 정확한 이제 세부적인 컨텐츠에 대해서 어떠한 것들을 할 건지 할 거냐면 웜홀에서 어떤 것이 나오는가, 그리고 웜홀에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리고 웜홀에서 안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웜홀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웜홀에 가기 위해서 어떠한 것이 현실적으로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을 간단하게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으로 웜홀이 어디서 발견을 할수 있는가, 즉 지금 웜홀에 있지 않으신 분들을 대부분으로 대상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웜홀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는가는, 웜홀은 기본적으로 탐사로밖에 스캔을 받을 수가 없어요. 질문은 나중에 종합해서 받도록 할게요. 그 부분은 어느 정도 대부분 이야기하는 중간에 나오는 내용들이 많기 때문에. 웜홀은 기본적으로 탐사로만 발견을 할수 있습니다. 보통 외부에서 하이 시큐리티에서 탐사를 통해서 웜홀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탐사는 다른 강좌나 뭐 어떤 탐사를 기본적으로 할수 있거나 아니면 다른 강좌를 통해서 탐사를 하시게 되면 탐그 탐사를 하시게 되면 왼쪽에 탐그 해당 시그니처, 해당 신호의 그룹이 있어요. 웜홀은 언노운에 속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통 신호 종류는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요. 언노운이 있고, 마그네토메트릭이 있고, 그다음에 레이다가 있고, 레이다가 있고, 그래비티 메트릭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그네트는 고고학을 이야기하고, 레이다는 R로 시작하는 레이다는 해킹을 이야기하고요. L로 시작하는 레이다는 가스 시그니처고, 그다음에 그래브 매트릭은 광 시그니처, 그리고 언노운은 두 종류가 있는데, 언노운 어노말리가 있고요. 언노운 웜홀이 있습니다. 웜홀은 언노운에 속하는 종류고요. 만약에 플레이어가 웜홀을 스캔을 해서 스캔 다운을 해서 웜홀을 100% 스캔 스트렉스를 만든 다음에 우클릭해서 워프를 누르는 순간 해당 웜홀은, 만약에 아무도 찾지 않았던 웜홀이라면 그 웜홀이 저희가 이야기하는 게임 그 매트릭의 바운드가 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웜홀이 실제로 그 공간에 생성이 됩니다. 만약에 아무도 찾지 않았던 웜홀이라면 실제로 그 웜홀에 생성이 되고, 이 웜홀을 통해서 어떠한 A라는 성계와 B라는 성계의 구멍을 통해서 연결이 이루어지게 돼요. 즉, 어떠한 사람이 해당 웜홀을 찾아서 스캔을 하는 순간 연결이 되어서 A와 B 성계 간에 실제적인 통로가, 임시적인 통로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웜홀을 통해서 그 부분을 접근을 할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웜홀을 만약에 가셔서 확인을 하시면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지금 사진에 보이는 것 같은 웜홀 모양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이 웜홀 모양을 보시게 되면은 웜홀에 가셔서 제일 먼저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웜홀을 찍고 쇼 인포를 하셔야 돼요. 웜홀은 기본적으로 상대편에 무엇이 있는지, 이게 어디로 연결되는지를 전혀 알수 없기 때문에 아주 최소한의 정보라도 주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쇼 인포를 통해서 볼수 있게 되는데요. 지금 저 사진에 보면 쇼 인포를 누른 화면이 보여져 있는데, 자, 제일 위에 보시면 웜홀 C247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웜홀 C247이 바로 웜홀에 대한 그 코드 네임이에요. 웜홀은 종류가 있는데,
웜홀은 C247이나 M555나 뭐 N432 같은 여러 가지 영어로 이루어진 입구가 있고요. 이걸 입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K162로 이루어진 출구가 있어요. 이걸로 확실히 구분을 하셔야 돼요. K162를 제외한 나머지는 입구를 의미하고요. K162는 출구를 의미합니다. 이 영어로 된 입구는 이 웜홀이 어디로 통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질량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시간을 가지고 존재를 하는지가 결정이 되고요. K162는 입구를 통해서 두 성계가 연결이 됐으면 그 반대편에 생기는 웜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웜홀을 딱 가서 스캔을 해서 찾아서 딱 봤는데 K162가 보인다. 그러면은 그 웜홀은 누군가가 반대편에서 이 웜홀을 찾아서 스캔을 해서 온 웜홀이라는 뜻입니다. 만약에 내가 찾았는데 K162가 아니라 다른 영어였다. 그러면은 이미 누군가 찾았을 수도 있지만 이 웜홀이 나로 인해서 발견이 됐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웜홀 번호에 따라서 기본적인 정보를 알수 있는데요. 지금 링크해드린 사이트를 보시면 해당 웜홀 번호에 따른 정보가 쭉 있어요. 보시면은 웜홀의 번호에 웜홀 코드에 따라서 이 웜홀이 어느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있는지, 그리고 세 번째 컬럼에 보면 맥스 매스 펄 점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웜홀을 넘어갈 때 있어서 질량 제한이 있습니다. 부피 제한이 아니에요. 질량 제한입니다. 배에서 쇼 인포로 해서 보면은 질량이라고 있어요. 매스라고 있습니다. 그 매스, 즉한 번에 넘어갈 수 있는 최대 질량을 의미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보다 넘는 더 초과하는 무거운 배는 해당 웜홀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본적으로 1클래스, 저희가 클래스는 이따가 조금 이따 설명을 할 테지만 1클래스로 구분이 되는 웜홀에서는 보통 배틀크루저 이상, 배틀크루저까지만 겨우 들어갈 수 있고요. 인더십까지 들어갈 수 있고요. 그 이상은 출입이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2클에서는 오르카까지가 통행이 가능하고, 보통 물론 1클에서도 다 그런 게 아니라 종류, 웜홀이 생기는 종류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는데요. 그 다음에, 3클, 4클까지도 역시 오르카까지만 가능하고요. 클래스 5, 클래스 6까지는 하이색으로 통하는 경우에는 프레이터까지 가능하고요. 클래스 5, 클래스 6 같은 경우에 로우색이나 널색 또는 클래스 5 사이, 클래스 6 사이로 연결되는 곳에서는 캐리어 드레드넛, 로컬, 이런 캐피탈까지 진입을 가능합니다. 슈퍼 캐피탈급부터는 웜홀 내에 절대 존재할 수가 없는데요. 들어올 수도 없고 내부에서 만들 수도 없습니다. 왜냐면은 웜홀은 저희가 얘기하는 점령권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소버린을 웜홀에서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웜홀은 어느 누구한테도 점령을 당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웜홀에 대해서 아까 전에 다시 사진으로 다시 돌아가시면요. 그 웜홀에서 보면 아래쪽에 쇼 인포 정보에서 맨첫 번째 줄은 그냥 통상 이것은 웜홀이다 라고 설명을 되어 있는 거고요. 두 번째 줄에서는 이 웜홀이 어디로 가는 것인가를 간단하게 표현을 해줍니다. 지금 보여지는 것에 보면은 wormhole seems to lead into unknown part of space라고 되어 있는데, 이 중간에 unknown 하나만 있는 경우에는 클래스 1, 2, 3을 의미하고요. 그다음에 dangerous unknown이라고 된 경우에는 4클, 클래스 4, 클래스 5, 그다음에 deadly unknown으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클래스 6를 의미합니다. 클래스는 1부터 6까지 wormhole은 6개의 클래스가 있는데요. 당연히 클래스가 숫자가 높을수록 더 위험한 공간이고 더 많은 보상을 가질 수 있는 공간이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더 어렵고 좀더 많은 렙들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바로 아래줄에 하얀색 줄 밑에 있는 세 번째 줄이 워몰의 남은 시간을 나타내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워몰은 컬랩스라고 해서 워몰은 일정 시간이 지나거나 일정 질량을 소모하면은 웜홀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이거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게, 웜홀을 자기가 스캔을 했어요. 그럼 웜홀을 들어가 보고 싶잖아요. 들어가는 것까지는 좋은데, 그 웜홀의 시간이나 질량 제한을 확인하지 않고 그냥 들어갔다가는 그 웜홀에서 영영 갇혀서 다시 돌아 나오지 못하는, 물론 다른 경로를 찾아서 나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 번째 보시는 웜홀 시간이랑 네 번째 보시는 웜홀 질량에 대한 코멘트가 가장 중요합니다. 세 번째 보시면 지금 보시는 거는 내추럴 라이프 타임이라고 적혀 있죠. 이 웜홀 시간에 대한 정보는 지금 나중에 다시 링크를 드릴 테지만, 내추럴 라이프 타임은 보통 4시간 이내. 지금 설명하는 거는 사진인데요. 네, 이 사진에서 보시면 내추럴 라이프 타임이라고 되어 있는데, 해당 사진에 보시면, 예, 그거는 4시간 이내를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솔직히 플레이어가 볼수 있는 가장 마지막 메시지는 저겁니다. 내추럴 라이프 타임이 제일 짧은 거예요. 보통은, 웜홀은 보통 24시간 또는 48시간 이내의 수명을 가지고 있는데, 24시간보다 많을 경우에는 이 메시지를 가지게 되고요. 내추럴 사이클에 아직 시작하지 않았다라고 나와 있고, 24시간 이내인 경우에는 이제 디케이가 시작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죠. 결국 내추럴 라이프 시각 자료는 지금 없습니다. 그냥 음성 강의로만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추럴 라이프 타임이 4시간 이내 또는 25% 수명이 남았다고 저희가 대충 예측을 할 뿐이지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확하게 신뢰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보이는 쇼 인포에서 네 번째 보이는 줄이 바로 질량인데요. 질량은 100%, 50%, 10%에 따라서 질량에 대한 글자가 달라지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100%에서 50%까지는 이렇게 아직 디스럽되지 않는다. 배가 충분히 지나갈 수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스테빌리티가 감소했지만 아직 치명적인 단계는 아니다 라고 표시된 부분이 50%에서 10%까지로 예측을 하고요. 그 다음에 버지 오브 컬랩스라고 해서 딱 봐도 질량이 정말 간당간당하게 남은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전에 링크해 드렸던 웜홀 코드 있죠. 해당 코드에 보면은 잠시만요. 해당 코드를 다시 열어보면, 맨 오른쪽에 보면은 스테이블 매스라고 있어요. 그게 웜홀, 그리고 스테이블 타임이 있죠. 그 웜홀이 유지되는 시간과 최대 질량을 표시해 놓은 거예요. 해당 부분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이게 정확하게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0%의 오차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유념을 하셔서, 최대한 안전하게 운행을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까지가 웜홀에 대한 기본적인, 그러니까 웜홀 자체 그 구멍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를 알려드렸는데, 웜홀이라는 것은 이제 웜홀을 발견하셔서 웜홀을 통해서 넘어갔습니다. 그러면은 그곳이 바로 W 스페이스, 웜 스페이스라고 부르는 미지의 공간이에요. 그러한 공간에 가시게 되시면 일단은 제일 먼저 확인을 하셔야 되는 게 왼쪽 위에 보시면 저희가 보통 성계 이름이 있잖아요. 그 성계 이름이 다릅니다. 웜스페이스 성계 이름은 지금 보시는 사진을 보시면 웜홀 성계가 J15412, 지금 성계 이름이 메뉴에가 지금 지워지고 없는데, 어쨌든 중간에 리얼리스트를 보시면, 성계 이름이 J15412로 해가지고, 성계 이름이 J랑 6자리의 숫자로 되어 있어요. 그 숫자로 되어 있는데,
이 성게 번호에 따라서 워머를 다른 이 워머리 어떠한 클래스인지 어떠한 효과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 사이트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이트가 있는데 돌탄 맵이나 아니면은 EVI 스태틱 매퍼 같은 기본적인 워머리 성게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사이트들을 확인을 하시면 되는데 저는 주로 EVI를 사용을 하고요. 한번 같이 한번 볼게요. EVI에서 15421을 한번 검색을 해보면 아이고 잠시만요. 해당 링크를 한번 들어가 보시면 이 EVI는 조금 가독성이 좀 떨어지는데 어쨌든 한번 보면은 다른 거를 한번 봐야 되겠네요. 돌탄맵. 일단 이걸로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은 가운데에 보시면은 J15412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에 보면은 그래프가 간단하게 원래는 표시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다른 하이색이나 로색이나 이런 데를 참고를 하시면 그런 데는 저희가 점프수라고 해서 해당 유저가 그 성기에 얼마만큼 이동을 했는지 점프수로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워몰에서는 이 점프수가 제공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최근 48시간 동안의 NPC 킬, 그리고 최근 48시간 동안의 쉽 킬, 포드 킬, 즉 사람이 몇명 죽었는지, NPC가 몇명 죽었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정보를 확인을 하셔서 이 워몰이 정말 위험한 곳인지 아닌지 아니면은 또 어떠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수 있고요. 밑에 보시면 커넥션 투 하이색 시스템 비아 스태틱 B274 워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Q477 워몰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스태틱을 의미하는 거예요. 스태틱이라는 거는 뭐냐면 웜 스페이스는 무조건 고정으로 하나 또는 두 개, 최대 세 개까지의 웜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건 스태틱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스태틱은 뭐냐면 이 웜홀은 컬랩스가 되면 무조건 다른데 또 하나가 또 생겨요. 그러니까 언제나 어디론가 가는 웜홀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태틱이라는 개념을 간단하게 그냥 알고 계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스태틱이라는 개념이 하이색이나 로우색이나 널색, 즉 K 스페이스로도 연결이 되지만 대부분은 W 스페이스로 연결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워몰에서 워몰 간으로 이걸 그냥 래빗 꿀, 래빗 이렇게 토끼 꿀을 파고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는데 어디로 갈지 모르는 그러니까 워몰에서 워몰을 통해서 워몰을 통해서 워몰을 사이로 이렇게 이동을 하는 그러한 경로가 생기는 거고 어떠한 특정 워몰을 거쳐서 다시 K스페이스로 돌아갈 수 있는 그러한 구조를 띠게 됩니다. 그리고 코스믹 이펙트라는 게 있는데요. 처음에 워몰에 딱 진입을 하자마자 한가운데 무슨 알잖아요. 스퍼셜 피노미나가 배에 적용이 되기 시작합니다라고 표현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일부 워몰에서는 특정 천체가 있어서 배에 어떠한 효과를 주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배의 쉴드 레지는 높아지지만 아머 레지는 낮아진다던가 아니면 배의 속도가 매우 빨라지지만 어질리티가 느려져서 그런 것들을 이제 뭐 저희가 블랙홀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경우거나 아니면은 마그네타라에서 타겟팅 레인지나 거리가 되게 짧아지지만 데미지는 엄청나게 세지는 이런 효과들이 적용이 될수 있어요. 그런 효과들을 아까 봤던 EVI나 돌탄맵이나 이런 성기에 확인하는 사이트에서 그런 효과를 확인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자, 그러면은 웜홀 스페이스에 저희가 들어오게 됐어요. 들어오면은 기본적으로 제일 먼저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안전을 가장 중요시 하셔야 되겠죠. 왜냐면 이 공간은 0.0 CQ, 리얼로 마이너스 0.1, 아무런 어떠한 것도 없고, 그냥 다만 사람들이 우글우글 있을지도 모르는,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게 느끼셔야 되고, 실제로도 사실 많이 위험합니다. 웜홀 내에서 가장 먼저 중요하게 필요한 것은 클럭킹이에요. 왜냐면 이 웜홀에서는 클럭킹을 하면 로컬 창에도 그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이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클럭킹 하면은 그 사람이 이 성계에 있는지 없는지가 전혀 확인이 안 돼요. 스캔 프로브에서도 확인이 안 되고 디렉션은 스캔에서도 확인이 안 되고 그렇기 때문에 스캔을 하고 있으면 대부분 90% 이상 안전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특정한 경우만 제외를 하고는. 자, 처음에 웜홀을 넘어가서 스캔을 했어요. 스캔을 할때 가장 중요하게 대부분 다들 아시겠지만 내가 클러킹한 배에서 2km 이내에 어떤 사물이 있으면 클러킹이 풀립니다. 아시다시피 그렇기 때문에 2000m 주변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클러킹을 하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누가 와서 부딪히지 않는 이상은 클러킹이 깨지지 않아요. 그걸 항상 유념을 하시고 자, 웜홀을 저희가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으면 이게 스타게이트하고는 달라서 웜홀을 넘어가면 대부분 5km 이내에 내 배가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웜홀 출구에서 5km 이내에 배가 떨어져요. 저희가 보통 스타게이트에서는 점프를 해서 넘어가면 상대 쪽에 뭐 15km 정도 이내에 이렇게 랜덤하게 떨어지잖아요. 근데 웜홀에서는 5km 이내에 떨어지고 또 5km 안에만 포함이 되면 웜홀은 점프를 할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 역점프가 아무런 이동도 없이 바로 가능합니다. 그것을 이용해서 들어가자마자 세션 타임을 10초만 지나면 다시 돌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웜홀 점프를 하면 스타게이트랑 똑같이 1분 동안 자동 클럭킹이 유지가 됩니다. 그 시간을 이용을 해서 확인을 하고 위험하다? 그러면 바로 머리를 돌려서 역점프를 하시면 돼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역점프가 무조건 5분에 한 번씩만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A에서 B로 한번 넘어갔다가 B에서 A로 돌아오는 것까지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A에서 B로 다시 넘어가려면 처음 A에서 B로 넘어간 시간에서 5분이 지나야만 A에서 B로 다시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거를 유념을 하셔서 나는 웜홀을 넘어가려고 다시 왔는데 도망가는 중에 웜홀을 넘어가려고 왔는데 웜홀이 안 넘어가진다. 이런 경우가 발생하지 않으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웜홀에서는 디렉셔널 스캐너라는 것을 항상 잘 쓰셔야 됩니다. 상대방이 나를 볼 수도 없지만 내가 상대방을 볼 수도 없고 있는지도 알수 없기 때문에 디렉셔널 스캐너라는 것을 확인을 하셔야 되는데요. 사실 디렉셔널 스캐너를 검색을 해보면은 좋은 강의가 많이 있지만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배를 언도킹한 상태에서 Alt D를 눌러서 스캐너 창을 여시면은 가운데 탭에 디렉셔널 스캐너라는 게 있습니다. 해당 디렉셔널 스캐너는 두 가지 세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내가 보고자 하는 거리, 그리고 각도가 있어요. 각도는 0도부터 5도 단위로 360도까지 수정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각도는 뭐를 기준으로가 되냐면, 내가 배의 머리가 아닙니다.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이에요. 내가 보고 있는 화면을 기준으로, 그 화면 중심선을 기준으로, 원뿔 모양으로 5도부터 360도까지, 360도는 전체를 다 보는 거죠. 9의 형태가 될 거고, 60도나 45도가 되면은 내 앞쪽으로 원뿔 모양으로 내가 깔때기를 보고 본다고 생각하면 돼요. 깔때기의 끝부분을 대고 그 공간 안에 있는 배나 사물이나 어떠한 다른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디렉셔널 스캐너입니다. 이게 왜 좋냐면은 디렉셔널 스캐너는 다른 프로버와 다르게 전혀 딜레이 타임이 없고 아무런 준비물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모든 배에 다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렉셔널 스캐너를 수시로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 디렉셔널 스캐너에 어떠한 것이 잡혀서 적대적인 뭔가가 오는 것 같다. 그러면 바로 안전을 도모를 하셔야 되는
그런 게 되는 거죠. 워몰이 좀 굉장히 위험한 공간이기 때문에 좀 안전에 대한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정도로만 하고, 세이프 스팟에 대한 얘기만 하나 할게요. 세이프 스팟이라고 저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 상대방이 어떠한 오브젝트를 찍고 워프를 해서 도달할 수 없는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주변에 저희가 어디론가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오브젝트를 잡아가지고 해당 지점에 워프를 눌러서 그 지점에 이동을 하죠. 근데 세이프 스팟이라는 거는 그 아무것도 없는 빈 텅텅한 복판에 내가 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지점을 세이프 스팟이라고 합니다. 워몰에서는 모든 것을 북마크를 해야 돼요. 북마크라고 하는 것은 우클릭을 해서 Add 북마크, 세이브 북마크를 하시면은 그 지점을 내가 People and Place 창에서 확인을 할수 있는 거죠. 그 북마크를 지정을 하셔야 되는데, 당연히 이야기하지만 워몰은 어떠한 정보도 제공을 하지 않기 때문에 워몰 공간에서 400km, 워몰 구멍, 그러니까 내 출구에서 400km가 벗어나면은 그 워몰은 내 오버뷰에서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워몰 북마크를 하지 않고 그냥 워프를 해버려서 다른 지점으로 갔다. 그럼 난 집에 돌아가고 싶어. 근데 워몰을 찾을 수 없네. 그럼 스캔을 다시 해야지. 근데 스캐너 프로브가 없네. 그러면은 미아가 된 거예요. 집에 돌아갈 수 있는 어떤 방법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워몰에 들어가면 무조건 워몰을 내 출구를 들어갈 때도 마찬가지지만 나올 때도 그 출구를 항상 북마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워몰에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다시 스캔을 하는 수밖에 없어요. 북마크를 하시고 나오셔서 어디론가 워프를 하시면 돼요. 어디론가 워프를 하시는데 보통 저희가 워프를 하는 거는 태양이나 아니면은 어디 한가운데 있는 디렉셔널에 포스가 없는 것으로 예상이 되는 행성이나 달 같은 경우에 뭐 100km 워프도 약간 위험하고 한 62km, 65km 이런 식으로 워프 미터를 별도로 커스텀으로 지정을 해서 워프를 하셔가지고 워프를 하는 도중에 피프레임 플레이스 창을 열고 애드 북마크를 하셔서 내가 워프를 하는 중간에 북마크를 찍으시면 돼요. 그러면 세이프 스팟이 찍힙니다. 그러면 그 위치로 내가 다시 워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주 한복판에 내가 임의의 장소에 배를 세이브 로케이션을 하시면 배를 갖다 댈수 있는 거죠. 그거를 투 포인트 세이프 스팟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오브젝트와 오브젝트 간두 개의 지점 사이의 중간점을 잡아서 그게 세이프 스팟이 된 거죠. 하지만 이것도 안전한 게 아니에요, 사실. 왜냐하면 세이프 스팟이 찍히는 지점은 배의 속도가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세이프 스팟 찍히는 지점은 다 거기서 거기에요. 한 지점에서 한 지점 사이에 찍힐 수 있는 세이프 스팟의 개수는 50개가 채 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를 세이프 스팟에 갖다 놓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거기에 그냥 가만히 서서 하염없이 서 있다가는 그거를 찾겠다고 한 사람이 배를 워프 시키면서 세이프 스팟을 100개를 연속으로 찍어주고 하나씩 뒤져가지고 사람을 찾는 방법이 있어요. 실제로 찾아집니다. 그렇게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3포인트 세이프 스팟을 사용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오브젝트 3개 사이의 중간점을 잡는 거예요. 처음에 2포인트 세이프 스팟을 잡았죠. 그러면 세이프 스팟을 이동을 해요. 그럼 2포인트 세이프 스팟에서 보통 미들 스팟이라고 하는데 미들 스팟에서 그 처음에 사용했던 2포인트 말고 다른 포인트 하나를 더 잡습니다. 다른 포인트로 워프를 하면서 그 워프한 중간 지점에 세이프 스팟을 잡는 거예요. 그러면 세 포인트 사이를 이용을 해서 랜덤한 지점을 내가 잡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찾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거의 찾기가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3포인트 세이프 스팟을 잡으셔서 가급적이면, 물론 내가 클락킹을 가지고 있고 나는 계속 이동 중이고 그런 경우가 되면은 굳이 내가 3포인트 세이프 스팟까지는 잡을 필요가 없지만 만약에 내가 클로킹이 없어. 그리고 내가 세이프 스팟을 당장 많이 필요해. 그러면 3포인트 세이프 스팟 정도는 사용을 하셔야 돼요. 그런 세이프 스팟을 잘 가지고 계시고요. 안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이야기를 하면은 워몰은 버블이 있을 수 있어요. 아우터 공간이 0.0시큐. 그러니까 모바일 버블이라고 해서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버블은 인터딕터나 헤비 인덕 인터딕터가 펼치는
배가 쏘는 버블을 이야기하는데, 웜홀 내에서 버블은 모바일 버블이라고 해서 모바일 워프 디스트럽션 어쩌고저쩌고 하는 모바일 버블이 있어요. 이거는 웜홀 상의 공간에다가 어떤 기계를 놔가지고 그 기계 주변 20km, 25km 정도 공간에 버블이 펼쳐지는 거예요. 버블이 뭔지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데, 버블은 그 안에 있으면 워프가 안 됩니다. 그리고 버블하고 일직선 상의 워프를 시도를 하게 되면은, 내가 버블에, 물론 버블에서 한 100km 떨어진 곳에 워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버블이 일직선 상에 150km 이내에 버블이 있으면 그 안으로 빨려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그 빨려 들어가는 지점에 누군가 깡을 막 설치를 해놓습니다. 깡? 깡을 왜 놓느냐? 클럭킹을 한 배는 자기 주변 2km 이내에 깡이 들어오면 클럭킹이 풀린다 그랬죠. 버블 안쪽에 내가 워프를 했는데, 그 워프 경로가 사람들이 너무 많이 이동하는 경로예요. 그래서 앞에 어떤 사람이 버블로 트랩을 설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배가 빨려 들어갑니다. 그 빨려 들어가는 공간에 배가 섰는데 그 주변에 깡이 막떠 있어. 그래서 이 버블, 워프 클락킹이 깨지죠. 그러면 그 주변에 누군가가 버티고 있어서 그걸 잡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렉셔널 스캐너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디렉셔널 스캐너는 최대 사거리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맹신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은 내가 볼수 없는 더 멀리에 뭔가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15AU 이내에서는, 네, 14.335는 아닌가, 조금 더 길어요. 하여튼 그 사거리 이내, 그 이내에서는 정말 모든 것을 다 보여주기 때문에, 클락한 대상 빼고는. 그렇기 때문에 그 만약에 모바일 워프 디스럽션 어쩌고저쩌고 하는 그게 있으면 버블은 잡혀요. 버블은 잡히는데 클락킹은 안 보여요. 버블은 잡힙니다. 버블이 있으면 해당 지점에 워프를 할 때는 굉장히 조심을 하시거나, 또는 세이프 스팟을 통해서 사람들이 직접 이동하지 않는, 주로 이동하지 않는 경우, 예상하실 수 없는 그런 경로로 워프를 하셔야 그나마 살수 있습니다. 그나마 안전한 거예요. 자, 그럼 웜홀에 대한 안전은 이 정도까지만 하고, 포인트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자면, 첫째, 북마크로 무조건 한다. 두 번째, 클로킹을 한다. 세 번째, 디렉셔널 스캐너를 확인한다. 네 번째, 세이프 스팟을 잘 활용한다. 자, 이것을 활용하시면 되고요. 자, 좀 되게 뭐랄까, 당부 사항 같은 것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웜 스페이스에서 뭐 어떤 것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이제 알아볼게요. 첫 번째로 웜 스페이스는 누가 사냐? 원주민이 있습니다. 슬리퍼라고 해서, 슬리퍼, 발에 신는 슬리퍼가 아니고 잠자는 애들이라고 해서 슬리퍼가 있어요. 얘들은 NPC인데, 슬리퍼는 기본적으로 프리깃에서 배틀시까지가 존재를 합니다. 렛이에요, 일종의 렛인데 바운티가 없어요. 바운티가 없고, 죽이면 무조건 뭔가 시퍼런 뭔가를 떨굽니다. 시퍼런 유물을 떨궈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넥서 슬리퍼 드론 AI 넥서스라고 하는 슬리퍼 배십이 떨어뜨리는 것들이 있는데, 그 슬리퍼 블루, 블루, 저희가 그냥 파랑색 덩어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거를 가져다가, 상권 근처에, 상권에서는 아니고 상권 근처에 2, 3점프 이내에 어떤 NPC 스테이션에 가면은 그거를 걔들이 사줍니다. 사람이 사는 게 아니에요. NPC가 사는 거예요. NPC가 그거를 비싼 값에 사줘요. 그게 기본적으로 메인 수입원이 됩니다. 그게 가장 일반적인 수입원이고요. 그 다음에 슬리퍼를 잡았잖아요. 슬리퍼를 렉이 생기는데, 렉을 셀비징을 하면 그 셀비징 나온 것으로 뭔가 셀비징 덩어리들이 나오고, 그 셀비징 덩어리에서 제일 비싼 게 흔히들 알고 계시는 멜티드 나노리본이라는 거고요. 개당 7밀, 8밀 정도 하고요. 그 나노리본. 그 다음에 얻을 수 있는 수입원은, 저희가 이야기했다시피 스캐닝을 하면은 다섯 가지 종류가 있다 그랬죠. 언노운 있고, 마그네토메트릭이 있고, 레이다가 있고, L로 시작하는 레이다가 있고, 그래비메트릭을 해서 네 다섯 가지가 있는데, 언노운을 빼고 네 가지가 있는데, 네 가지는 첫째로 마그네토메트릭은 고고학. 하이스페이스에서는 고고학이 정말 쓰레기인데, 하이색에서는 고고학이 정말 돈이 안 돼요. 근데 워몰에서는 고고학이 정말 비쌉니다. 알아두세요. 고고학이 정말 비쌉니다. 그다음에 레이다, R로 시작하는 레이다, 해킹이에요. 해킹은 하이색에서는 해킹이 좀 돼요. 돈이 워몰에서 하이색,
돈이 정말 안 됩니다. 알고 계시면 돼요. 그 다음에 레이다, 가스. 가스는 원물가스. 일반적으로 비쌉니다. 대부분 다 비싸요. 많이 비싸고 요즘 특히 비쌉니다. 그 다음에 그래브메트릭 광. 광 사이트는 가시면 광이 정말 많아요. 보통 광 하나를 다 털었다. 그러니까 시그니처를 다 털어서 탈탈 털어먹었다. 그 사이트에 있는 모든 걸다 털어먹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1빌에서 2빌 정도 법니다. 정말 많이 있습니다, 광. 다, 일반적으로 다 털어먹지도 못해요. 일반적으로 다 털어먹지도 못하고 보통 헐크 한 7, 8대가 달려들어서 로컬 버프를 받고 7, 8시간 정도 광을 캐면 다 털어먹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쪼렙 사이트만. 코어급 사이트는 3박 4일을 밤을 새서 캐면 다캘수 있어요. 그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되고요. 자, 기본적으로 워몰은 자원이 엄청나게 많아요. 워몰에서 가장 쉽게, 모든 사람들이 가장 쉽게 돈을 벌수 있는 거는 PI입니다. 플래너 인터 어쩌고저쩌고 잘 생각이 안 나요. 행성 개발이라고 하죠. 행성 개발이라고 하는데, PI 하는 방법은 강자가 많이 있어요. 근데 PI는, 워몰이 각광받는 이유는 PI 워몰은 경쟁자도 없고, 그 다음에 사람도 굉장히, 자원도 엄청나게 많고, 거의 최대로 자원이 있기 때문에 워몰에서는 PI가 정말 좋습니다. 또 필수입니다. 왜냐면 워몰에서는 포스를 짓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뭐 다음 기회에, 포스에 대한 얘기는 이건 초급 과정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야기가 아니고 중급 과정이나 다음번 중 과정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간단하게 소개를 하자면 포스 재료로 PI 재료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 아니라 대부분 다 들어갑니다. 근데 PI는 포스 원료를 자급자족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이죠.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것밖에 유일한 방법이에요. 근데 워몰은 기본적으로 행성이 뭐 시스템마다 달라요. 그래서 PI가 되는, 그러니까 어떤 워몰의 웜 스페이스에 가면은 거기서는 내가 원하는 PI 물품이 안 나오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 부분은 만약에 누군가 워몰의 자리를 잡고 내가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실 때 PI 부분을 가장 먼저 신경을 쓰셔야 돼요. 얘가 어떤 행성을 가지고 있구나. 그래서 어떤 포스 재료를 생산을 할수 있구나. 아, 이건 생산이 안 되네. 같은 거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은 포스 연료를 실컷 생산을 했는데 뭔가 하나가 모자라서 포스가 꺼진 일이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워몰에서는 한 가지 없는 게 있어요. 아이스가 없습니다. 얼음이 없어요. 얼음이 없기 때문에 포스 연료 중에 보면은 물이 들어가요. 하이드로젠, 헤비워터, 아예 뭐 그런 게 있는데 아이스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워몰의 자리를 잡고 사시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마다 아이스 보급을 외부에서, 즉 하이색에서 해갖고 오셔야 됩니다. 그 부분은 부담이 있어요. 그거는 물을 퍼갖고 오셔야 돼요. 물이 안 납니다. 그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희가 이야기했다시피 그래브매틱 레이더 가스랑 그래브매틱 이야기를 했는데, 가끔 이 이야기를 가끔 이 질문이 들어오는데, 내가 워몰에 처음에 들어갔는데 가스 사이트를 발견을 했어요. 렛을 잡았어요. 그럼 가스를 캐야죠. 가스를 캐려고 가스 클라우드 하베스터라고 있어요. 가스를 캐는 빨대 같이 생긴 게 있는데, 빨대를 들고 가스 클라우드로 갔습니다. 근데 빨대, 가스, 구름이 타겟팅이 안 돼요. 이러시는 분이 있어요. 실제로 안 됩니다. 그냥 기본적으로. 오버뷰 세팅에서 우클릭을 하셔가지고 오버뷰 세팅을 여시면 하베스터블 클라우드라고 있어요. 그거를 클릭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타겟팅 한 거를 그거를 브로드캐스트 해달라고 해서 다시 찍으셔가지고 찍으셔서 하셔도 돼요. 네, 그냥 오버뷰 세팅을 변경하시면 할수 있다는 거 아시면 되고요. 아, 그리고 주의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 처음 워몰에 들어가신 분들이 레이다, 가스나 그래브매틱, 광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얘들을 광이다, 가스다, 캐야지 실컷 캡니다. 실컷 캐요. 근데 한 20분 있다가 갑자기 넷이 팍 튀어나와서 그 사람들을 조합합니다. 이런 경우가 왜 발생하냐면, 처음 워프를 시도한 가스랑 광에서는 넷이 바로 안 나와요. 20분 있다가 나옵니다. 20분. 20분에서 22분 있다가 나오는데, 그거를 유념을 하셔야 되고요.
요즘 특히 이상하게 가스에서는 렛이 두 배로 나옵니다. 두 배로 나와요. 어떤 의미냐면은 렛이 말 그대로 두 배가 나옵니다. 저희가 보통 워물 내에 있는 정보, 어떤 사이트 정보를 이브 서바이벌에서 주로 보는데요. 여기 링크해드린 거에 보시면 이브 서바이벌의 밑에 쭉 내려보면은 워몰에 존재하는 사이트들이 있어요. 거기서 예를 들어서 베스트 인스트루멘터 코어 리저브라고 가스 사이트를 한번 볼게요. 여기 보시면 싱글 스폰이라고 되어 있고 배틀쉽이 4마리라고 되어 있죠. 배틀쉽이 4마리라고 되어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 원래 2마리였습니다. 근데 지금 크루서블 이후에 배쉽이 4마리가 나옵니다. 근데 이 슬리퍼는 아까 이야기를 안 드렸는데 슬리퍼는 기본적인 뭐 구리스타, 산샤 이런 애들보다 한 5배는 더 세요. 훨씬 튼튼하고 훨씬 세고 아프고 그렇기 때문에 410 정도 되면은 저거를 잡으려면은 탱구 3대 스파이더 피팅으로 서로 로지할 수 있는 탱구 3대 또는 탱구 2대에 로지스틱 1대, 시미타 1대가 붙어야만 잡을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스 사이트가 약간 좀 힘들어졌습니다. 잡는 거 옛날에 비해서. 그래서 가스값이 오르는지도 몰라요. 그거는 그냥 알고 계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슬리퍼에 대한 얘기를 했고 사이트 4개에 대한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어노말리에 대한 얘기를 해야죠. 워몰에도는 어노말리가 있습니다. 이야기를 안 했는데 워몰에 나오는 모든 재료는 블루룻 제외하고 모든 재료는 택3를 만드는 데 들어갑니다. 택3. 그러니까 탱고, 리전, 뭐 프로테우스, 가스도 마찬가지예요. 가스도 그렇고 광을 제외하면 모든 게다 택3를 만드는 데 들어가요. 택3 재료예요. 그렇기 때문에 탱구가 어디선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해진다. 그러면은 워몰 가스값이 엄청나게 올라갑니다. 네, 그런 거예요. 알고 계시면 되고 그다음에 워몰 어노말리라고 있어요. 어노말리는 기본적으로 프로브가 없어도 스캔을 할수 있습니다. 이거는 항상 알고 계셔야 돼요. 자, 시그니처랑 어노말리를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스캔을 하실 때 그룹에 보시면 어노말리가 있고 시그니처가 있어요. 어노말리는 스캔 프로브가 없어도 그냥 스캔을 돌리면은 나옵니다. 100%로. 시그니처는 프로브가 있어야만 스캔 다운을 할수 있어요. 그러니까 포인트를 딱 찍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노말리에 가서 렛을 잡아서 어노말리를 털어먹을 수가 있는데 시그니처는 기본적으로 프로브가 없으면 스캔을 다운을 해서 상대방이 그 지점으로 워프를 할수 없기 때문에 시그니처를 털 때는 디렉셔널 스캐너만 2초마다 한 번씩 계속 누르고 있으면은 프로브가 뜨는 순간 내가 빼면 돼요. 좀 안전하죠, 상대적으로. 근데 어노말리는 다른 사람들이 프로브를 뽑지 않아도 디렉션 스캔이 아니고 일반 스캐너, 온보드 스캐너만 돌리면 100%를 도달을 해서 갈수 있기 때문에, 이지 포우님 뮤트 좀 시켜야 되겠는데, 마이크 좀 조심해 주세요. 이지 포우님 계속 잡음이 들려서. 어노말리 쪽에 워프를 하세요. 뭔가를 잡다가 다른 사람이 코브로 그거를 바로 옆에서 보고 있다가 덮칠 수가 있습니다. 프로브가 없어도. 그러니까 어노말리를 잡으실 때는 항상 주의를 하셔야 되고요. 어노말리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한번 보자면 클래스 3 정도의 솔라셀이라는 어노말리를 한번 볼게요. 자, 이게 3클 클래스 3의 솔라셀이라는 어노말리. 웨이브가 3개입니다. 아니요, 뮤트 안 되어 있어요. 그냥 뮤트 하는 방법을 몰라서 제가 이걸 처음 써보기 때문에 솔라셀이라는 것에 보면은 웨이브가 3개가 있어요. 중간에 보시면 트리거가 있죠. 흔히 보이는지 보시는 미션하고 비슷한 방식입니다. 트리거가 있어서 보통 3개에서 4개 트리거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해당 그룹의 배를 전부 다 잡으면 다음 웨이브가 오는 거예요. 보통 3웨이브나 이니셜 포함해서 3웨이브나 4웨이브로 이루어져 있고요. 보시면은 크루저, 프리깃, 배십, 크루저, 크루저, 프리깃, 배십, 배십, 크루저 이렇게 있는데 3클 정도 되면은
혼자 못 털어요. 혼자 털기 힘듭니다. 기본적으로 혼자 털수 있는 거는 1클, 2클 정도가 한계고요. 1클은 보통 배틀 크루저 정도면 힘겹게 털수 있어요. 어느 마일리를. 그다음에 2클 정도 되면은 탱9 정도는 돼야 텁니다. 택3 정도는 돼야 텁니다. 그다음에 혼자서 턴다면 3클부터는 혼자서 털기가 힘들고요. 털려면 탱9 2대 정도가 되어야 됩니다. 물론 3클에 나오는 배심은 그렇게 안 세요. 안 세기 때문에 잘 피팅된 탱구 정도면은 털 수도 있는데, 혼자 터는 게 힘든 이유는 노스가 있습니다. 캡을 빨려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버틸 수 없는 경우가 가끔 생깁니다. 딜이 딸리면. 탱구 한 대와 로지면은 되죠. 되는데, 탱구가 로지도 힐을 할수 있어야 돼요. 슬리퍼들은 어그로 개념이 랜덤입니다. 인커전하고 비슷해요.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먼저 들어갔다고 해서 그 사람만 조합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겟을 중간중간 바꿔서 점사를 걸어요. 그렇기 때문에 탱구 본인도 어댑티브 쉴딩이나 이런 로지 보너스를 가지고 있는 서브 시스템을 이용을 해서 하이 슬롯에 라지 쉴드 트랜스포터나 라지 리모트 리페어를 가지고 로지를 서로 치료를 해줄 수 있는 스파이더 피팅을 해서 두명 이상이 가는 게 기본적으로 원칙입니다. 그렇고요. 기본적으로 3클? 4클까지는, 4클도 그런가? 워프 스크램이 없습니다. 아, 4클은 있네요. 4클은 워프 스크램이 프리깃의 일부 있고요. 기본적으로 워프 스크램이 없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러면은 프리깃이나 100, 한, 배십 한 대? 아, 있긴 있는데, 드물어요. 한두 대 있어요. 한두 대. 그렇기 때문에, 좀 딸리네 그러면은 프리깃 정도만 찾았고 도망가는 게 가능합니다. 근데 하지만 5클, 6클부터는 그게 안 돼요. 4클은 혼자서는 이제 4클부터는 혼자서 거의 불가능하다 보시면 되고 스파이더 탱구 2대, 3대 정도는 무조건 준비를 하셔야 되고요. 5클래스부터는 사실 워몰에서 돈을 버는 게 기존적으로는 4클까지는 슬리퍼 조금 가스 캐고 광 캐고 PI 하면서 돈을 버는 게 단데 5클래스부터는 캐피털이 들어갈 수 있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캐리어 드레드넛이 워몰 안으로 진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로우세익이나 널색을 통해서, 구멍을 통해서. 들어가시면 전투 사이트에서는 캐피털 에스컬레이션이라는 게 있어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음 중국 과정에서 다 자세하게 이야기를 할 테지만, 캐피털 에스컬에 대해서만 한 시간을 이야기를 할 거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캐피털이 들어가면은 배틀십 8대나 6대가 나와요. 그거를 잡아서 루팅을 잔뜩 먹는 거예요. 그러면 5클에 나오는 배틀십은 한 대당 보통 20밀에서 25밀, 많이 나오면 30밀 정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배틀십 8대가 잡으면 240밀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에스컬을 4번 할수 있습니다. 4번 할수 있어서 총 28대의 배틀십이 추가로 나와요. 시그니처 하나당. 그러면 28대의 배틀십을 잡고 그거를 28대 배틀십에 루팅하고 셀비징해서 팔면 시그니처 하나당 보통 700밀에서 800밀 정도가 나와요. 그걸로 5클에서는 기본적으로 돈을 먹는 거고요. 주수입인 거죠. 주수입이 그거고요. 그 다음에 PI가 수반이 되고 가스가 있고 광을 캐고 물론 이런 거를 하려면 워몰 안에서 안정적인 살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포스가 있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워몰을 만약에 개인적으로 탐사를 해서 스캔을 해서 뭔가를 잡아서 하겠다 하시는 분은 기본적으로 1클, 2클까지만 왔다 갔다 하는 게 가능하고요. 3클, 4클부터는 아예 거기서 눌러 사셔야 제대로 된 수익을 날수 있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내가 길에 가다가 워머를 찾았는데 들어가 보니까 얘가 5클이었어. 그럼 거기는 가서 아무것도 털어먹을 게 없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면 고 클래스 워머에서는 저 클래스에 나오던 시그니처들이 똑같이 팝이 돼요. 가스랑 광만. 다른 거는 5클 끝만 나오고요. 가스랑 광은 저 클래스 나오는 것도 같이 팝이 되기 때문에 내가 스캔을 해서 가스, 광은 좀 캐기가 그렇죠. 광은 캐기가 좀 그래요. 왜냐면 들고 나오는 게 정말 힘들거든요, 광은. 부피가 커서. 가스는 부피가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가스를 찾아서 거기 있는 렛을 잡고 가스 내 사이트에서 그 정보를 검색해서 이 정도면 내가 잡을 수 있지. 그럼 잡아가지고 디렉셔널 스캐너를 잘 보면서 가스 클라우드 하베스트로 가스를 캐서 바깥으로 나와서 가져다 파는 행위 정도까지는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유념을 하셔야 된다는 거는 웜홀은 24시간, 최대 24시간, 그리고 질량 제한이 있어서 웜홀은 콜랩스가 될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추구를 항상 확인을 하셔가지고 돌아다니시면 되고요. 여기까지가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고요. 시간이 얼마, 한 10분 정도만 더할 예정인데, 얘기를 하자면 웜홀에서는 갱킹을 다닌다고 하죠. 웜홀을 덮치는 것, 웜홀 PVP를 주업으로 삼고 있는 코퍼레이션 얼라이언스들이 많습니다. 실제로 많이 있어요. 주변에서 웜홀을 만약에 다니시게 되면은 가끔 만나시게 될 텐데, 주로 뭐 레드서클이나 K162 같은 얼라이언스나 이런 데에서는 탱고 한 30, 탱고 한 택3 스트레지 크루, 전략 크루저들 30대, 40대씩 끌고 다니면서 애들을 막 덮치는 애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죠. 그런 애들이 있는데, 아니요, 웜홀에 포스 없는 웜홀, 이 부분은 이야기를 좀 드려야 되겠네요. 자, 웜홀에 디렉셔널 스캔을 하십니다. 디렉셔널 스캔을 하실 때 디렉셔널 스캐너를 한번 열어보시면 위쪽에 체크 표시를 하는 게 있어요. 그 체크 표시가 뭐냐면, 내가 오버뷰에서 세팅을 해놨잖아요. 그 오버뷰 세팅에 걸려있는 필터 그대로 디렉셔널 스캐너를 보는 거예요. 근데 이 오버뷰 세팅을 바꿔놓거나, 오버뷰 세팅에서 포스 필드를 나오게 표시를 해놨거나, 아니면 디렉셔널 스캐너에서 체크 표시를 해제해놓고 디렉셔널 스캐너를 했을 때, 내가 포스를 발견을 했어요. 포스굴도 있고, 포스건도 있고, 뭔가 잔뜩 있어. 근데, 디렉셔널 스캐너를 두들겨봐도 포스는 있는데 포스 필드는 없더라. 그러면은 그 포스는 꺼져 있는 겁니다. 오프라인 되어 있는 거예요.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모든 온라인 되어 있는 포스는 포스 필드가 존재를 합니다. 위키가, 그러니까 이 포스가 버려진 포스인지 사용을 하고 있는 포스인지 아니면 죽은 포스인지는 포스 필드, 디렉셔널 스캐너에 확인되는 포스 필드를 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돼요. 그건 일단 안전에 관련된 얘기라서 드렸고요. 원래는 중국 과정에서 포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나올 이야기입니다. 이러한 갱킹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잠깐 샜는데, 이러한 갱킹 하시는 사람들이 가장 덮치는 게 뭔가를 캐고 있거나 가스를 캐고 있거나 사냥을 하고 있는데 중간에 덮치는 경우, 그리고 만약에 웜홀에 살 때, 웜홀에 산다면 PI를 하는 인더십을 털어먹는 경우, 그 다음에 웜홀 구멍에서 버블을 치고 웜홀을 집으로 어디론가 돌아가는 애들을 잡아먹는 경우, 버블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캐다가 집으로 돌아가려면 웜홀로 워프를 해야 되죠. 근데 웜홀이, 내가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 웜홀이 디렉셔널 스캐너 거리 바깥에 있어서 내가 그 웜홀에 뭐가 있는지를 잘 몰라. 그러면은 웜홀로 돌아가려고 워프를 했는데 거기에 버블이 있어서 빨려 들어가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세이프 스팟 얘기를 다시 드려야 되는데, 세이프 스팟을 웜홀 주변 250km 정도에 하나 찍어두시면 좋아요. 그러면은 그쪽으로 워프를 하면은 해서 웜홀에 버블이 있거나 누가 버티고 있진 않은지 확인을 해보고, 없다 그러면 웜홀로 다시 워프를 해서 이동을 하시면 좋고요. 만약에 내가 웜홀 안에 들어가서 갱킹을 한번 해보겠다. 가능하죠. 나는 PVP를 정말 사랑해. 웜홀 안에 깝치는 놈이 하나 있네. 쟤를 잡아봐야지. 그걸 위해서 웜홀에 들어가는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로 많이들, 내가 웜홀에 포스가 있어도 여기 내 집이니까 막 돌아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을 충분히 잡아 죽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가장 쉬운 거는 코옵의 스텔스 바머 있죠. 스텔스밤으로 인더십이나 이런 것들은 쉽게 잡아먹을 수가 있어요. PI 하러 오는 커스텀 오피스에 가는 인더십 같은 경우에 밤 하나만 던지고 와도 걔는 터집니다. 알도 깔수 있어요. 도망만 안 가면. 그리고 만약에 시그니처를 털고 있는 사람을 잡으려면은 누군가 프로빙을 해야 되겠죠. 아니면 미리 프로빙을 해놓고 한 3시간 기다리다가 그 지점에 다시 온 뭔가
뭔가 모르는 그런 애들을 왕창 갑자기 덮쳐가지고 잡아 죽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어노말리를 털고 있는 사람은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어노말리는 스캐너가 프로브가 없어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어노말리는 프로브가 없어도 워프를 할수 있기 때문에 그냥 코업을 단 텍스리나 텍스리 같은 거나 아니면은 코업이죠. 그러니까 코브톱스 프리깃을 이용을 해서 클라킹 상태로 그 사람이 사냥을 하고 있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친구를 불러서 친구 보고 나한테 워프해 그래가지고 워프해서 들여오자마자 스크랜 걸고 쳐죽이는 방법도 가능합니다. 그렇게 갱킹을 하는 것도 전혀 어떠한 페널티도 없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PVP에 있어서도 매력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하지만 지금 들으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워몰이 좀 위험하다는 거는 사실이에요. 제가 이야기한 게 처음부터 끝까지 거의 대부분은 워몰은 위험하다, 어떻게 안전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는데, 워몰이 그래도 가장 매력적인 부분이 뭐냐면, 워몰에서는 리스크가 큰 대신, 아우터에 비해서, 아우터나 로우색에 비해서, 리스크가 큰 대신, 내가 뭔가 챙겨서 조금만 신경을 쓰고, 스캐너 프로빙을 자주 해서, 뭔가 새로 생기진 않았는지, 어떤 워몰에서 상대방이 쳐들어올 수 있는 경로나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하고 안전을 확보를 하고 있으면은 어디보다 안전해집니다. 정말 안전해져요. 왜냐면 들어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내가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거든. 그리고 워몰에서는 돈을 생각보다 많이 벌수 있다는 거 정도. 물론 잉커전만큼은 아닌 것 같고 잉커전 샤이니 풀이 도는 것만큼은 벌지는 못하고요. 그래도 충분히 벌수 있는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 좀, 뭐,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워몰은 원양 어선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워몰은 안에 들어가면, 어떤 사고가 날지 모르지만,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고, 언제 집에 갈지도 모르지만, 돈은 굉장히 많이 법니다. 돈은, 그러니까, 워몰에 들어오는 목적은 두 가지로 압축을 하시면 돼요. 첫 번째, 돈을 번다. 두 번째, PVP를 한다. 한 가지 더 있다면 세 번째, 워몰 안에서는 정말 유유자적 하면서 살수 있어요. 집 꾸미는 재미가 있습니다. 만약에 포스를 꾸미시게 되면, 이게 집인지는 모르겠지만, 뭔가 들어가 앉아있을 수도 없고, 스테이션 구경한 지막세 달이 지나가고 막 이런데. 하여튼,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까지가 일단 오늘 준비했던 내용이고요. 기본적으로 약간 두서없게 진행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워몰은 텍3 크루저에 집중이 되어 있는 그런 공간이고, 그래서 워몰에 들어오시려면 약간 준비는 많이 필요하다 정도, 그리고 워몰이 어떤 거다라는 정도까지만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고요. 만약 질문 있으신 거에 있으시면은 해서 한 20분, 30분 정도 질문을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지루하지 않았을지 모르겠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시 질문이었군. 어디나 질문 없는 건 똑같은 것 같아요. 자유롭게 질문해 주세요. 워몰에 관련된 이야기가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 보면은 게임을 저쪽에 보면은 뭐 키라하쿠 이런 분이나 게임을 막몇 년씩 한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네, 말씀하세요, 짐님, 스푸키님. 그냥 간략하게 요약을 하면, 워몰은 어떻게 찾는 거다? 워몰은 스캔을 해서 찾을 수 있고, 워몰을 찾아서 쇼 인포를 통해서 해당 정보를 확인을 하고, 시간에 대한 제한이 있고, 질량에 대한 제한이 있으니까, 워몰에 들어가기 전에는 시간 제한, 질량 제한을 충분히 확인을 하고 들어가기 바라고, 그다음에 워몰에 들어가서는, 안전을 최대한 활용하셔야 되는데, 안전을 하기 위해선 제일 첫째가 클로킹이고, 두 번째가 디렉셔널 스캐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세이프 스팟이고,
네 번째가 하나 더 뭐였죠? 기억이 안 나네요. 뭔가 있었어요. 하여튼 대강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는 뭐 모몰에 나오는 것들, 모몰에서 돈을 벌수 있는 것들, 슬리퍼를 찾아낸다든가, 가스를 캔다든가, 광을 캔다든가, 아니면은 해킹을 한다든가, 고고학을 한다든가. 고고학은 아날라이저를 쓰셔야 돼요. 어날라이저. 혹시 모르시는 분께 고고학 아날라이저를 쓰셔야 되는데, 워몰 안에 있는 고고학 레벨이 약간 높습니다. 그래서 고고학 이 택2를 쓰던가, 고고학 택2가 어떤 건지 아시죠? 5렙짜리예요. 5렙짜리를 치던가, 아니면은 전용 쉽을 만드셔서 고고학 그 뭐야 리그를 2개 다시면 고고학이 됩니다. 고고학 보통 4단에 리그 2개 정도 달고 아날라이저 3개 정도 돌리면 한 턴, 두턴 정도에 다 끝나요. 근데 만약에 내가 고고학이 3단 미만이야, 리그도 없어, 아날라이저 택원 2개야, 하나 그거 꽂고 깡달라면 보통 10사이클, 20사이클 정도 돌려야 됩니다.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물론 저클은 약간 좀 낮습니다만은 3클, 4클 이상 정도 급 되면은 아날라이저, 아스트로 지올로지라고 하죠, 보통. 아니다, 아스트로 지올로지는 광인데 뭐지? 하여튼 고고학, 아키올로지, 아키올로지 스킬을 보통 한 최소 4단은 치셔야 되고요. 해킹도 마찬가지고요. 4단에 리그 한두 개 정도는 다시는 게 좋고요. 물론 그냥 저클에서는 코버트옵스의 아날라이저, 해커, 코드브레이커, 해킹은 코드브레이커죠. 코드브레이커 하나씩 달고 알트가 다 따라다니면서 셀비징 해킹하는 거는 가능합니다. 예, 해킹용 리그도 있고요, 셀비징용 리그도 있고, 고고학용 리그도 있고요. 그다음에 스캔을 하실 때 약간 팁을 드리자면, 워몰 내에서 만약에 내가 어딘가 뭐 워몰에 들어왔다, 약간 고클래스다, 그러면 워몰은 난이도에 따라서 해당 시그니처의 스트렝스가 낮아집니다. 당연한 거겠죠. 그러니까 난이도가 높은 시그니처는 스캔이 잘안 돼요. 그러니까 뭐 코어급, 저희가 코어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클래스 5, 클래스 6에서만 나오는 것들을 코어급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클래스 3, 클래스 4에서만 나오는 애들을 프론티어급이라고 하고요. 클래스 1, 클래스 2에서 주로 나오는 애들을 프리머터라고 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그 사이트 이름이 프리미터가 들어가 있고 프론티어가 들어가 있고 코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 코어급 정도 되면은 스캔이 잘안 됩니다. 보통 스캔, 적정 스캔은 코보트옵스 4단, 코보트옵스 4단에 아스트로매틱스 4단 프로브 7개, 아스트로 레인지 파인딩 스캔 스트렝스 올리는 스킬이죠. 그 3단 핀포인팅 3단 데비에이션 줄이는 거 정도는 찍어야, 내가 답답하지 않고 스캔을 빨리빨리 하고 있구나 정도 될수 있고요. 최소 요구 조건은 코보트 업스가 없다면은 시스터 프로브 시스트 런처가 필수입니다. 없으면 코어급으로 스캔을 할 수가 없어요. 고정나심. 워몰에 포스가 없다면 피팅 변경하시려면은 오르카가 제일 최적이고요. 아니면 키메라가 있어야, 키메라 같은 캐피탈이 있어야 되고요. 로컬이 있어야 되고요. 드레드넛은 메인터넌스가 없습니다. 워몰에 포스가 있다면은 쉽 메인터넌스 베이라는 포스 스트럭처를 통해서 피팅을 변경할 수 있고요. 다만 워몰 내에서 택3, 즉뭐 탱구나 리전, 프로테우스, 로키 같은 것들의 서브 시스템은 변경을 할수 없습니다. 서브 시스템은 무조건 스테이션에서만 변경이 가능하세요. 그러니까 워몰에 만약에 내가 택3를 타고 가겠다, 내가 워몰 안에 포스가 있어, 하지만 변경이 안 됩니다. 쉽 메인터넌스가 있어도 안 돼요. 그리고 리그는 박으실 수 있어요, 워몰 안에서. 리그는 자유롭게, 쉽 메인터넌스가 없어도 박아질 거예요, 아마 리그는. 파괴하는 것도 자유롭고요. 네, 그 정도 이야기를 드리면 될것 같고, 다른 질문이 있으신지, 내가 강의를 잘한 건가? 질문이 없다니 아주 행복한데, 아니면 강의가 재미없었거나. 네, 주로 생활하는 성계가 있는데,
오모리 다치면 아 먼저 이지포우님 질문에 답변을 드리면요, 포스를 설치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코퍼레이션 행어 어레이라는 것을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보통 그 안에 카고가 1.31 카고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쓸수 있지만 이거는 기본적으로 코팽어예요. 코팽어라는 의미는 뭐냐면 콥에서 권한이 있어야만 쓸수 있는 공간입니다. 대부분 모든 것은 코팽어에 관리를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물 안에 포스를 쓰시려면은 코팽어 권한을 받으셔서 쓰셔야 되고요. 물론 콥 기준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오물 안에 포스를 짓고 살려면은 다 콥이 일정해야 됩니다. 워몰은 이브 시니스터 님한테 답변을 드리면 워몰은 기본적으로 구멍인데 대상이 랜덤하게 찍힙니다. 어느 순간 찍히냐면은 내가 워몰을 발견을 했어요. 그 워몰을 처음 발견했어. 누구보다 더 먼저 가장 처음 발견해서 그 워몰을 발견할 때까지는 그 워몰은 그냥 존재만 하는 거예요. 아니 아직 존재하지 않아요. 그냥 리스트 상에만 있는 거예요. 내가 그 워몰을 향해서 워프를 하는 순간, 그게 만약에 입구라면, 워몰이 내 성게에 딱 박히고 생겨요, 실제로. 없다가 생기는 거예요. 그 순간에 생기고, 그때부터 타이머가 돌아갑니다. 24시간짜리. 타이머가 돌아가고, 그 워몰이 뭔가 코드를 갖고 있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내가 하이색에서 워몰을 찾았어요. 근데 그 워몰 코드가 M555예요. M555는 클래스 5로 통하는 겁니다. 근데 클래스 5로 통하는 거면 그 시점에서 클래스 5 중에 랜덤하게 아무거나 하나를 골라서 찍습니다. 그러면 그 반대편의 출구가 그때 정확하게 생겨요. 반대로 내가 워몰을 살아요. 내가 살아서 워몰을 찾았는데 N43이에요. 그게 로색으로 가는 워몰 번호거든요. 아닌가? 아, U210인가? 하여튼, 아, Z142? 하여튼, 뭐, 기억이 잘안 나는데, 하여튼, 로색으로 가는 워몰이 있었다고 쳐요. 갔는데, 내가 그 워몰에 워프를 하는 순간, 이브 전체 로색 중에 랜덤하게 하나가 찍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디로 갈지는 모르는 거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를 잠깐 드렸다시피, 스태티라는 존재가 있다고 했는데, 내가 워몰에 살 때, 만약에 어떤 워몰이 있어요. 그 워몰에 하이색이 스태틱으로 잡혀 있어요. 제가 아까 이야기 드렸다시피 워몰을 들어갔는데 그 워몰이 콜랩스가 돼요. 그러면은 스태틱 워몰은 다른 곳에 그게 또 생긴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이색은 스태틱이 없고 노은 스페이스는 스태틱이 없고 워몰만 가지고 있는데 워몰에서 만약에 하이색으로 스태틱을 가지고 있다. 내가 하이색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워몰이 콜랩스가 됐네? 다행히 하이색이 스태틱이었어. 내가 스캔을 다시 했어요. 그럼 하이색 워몰을 또찰수 있습니다. 무조건 100%. 왜냐면 없어지자마자 또 생깁니다. 어딘가에. 그럼 그 워몰을 찾아서 내가 거기로 워프를 해서 다시 나가면 내가 나갔던 성계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모든 하이색 중에 랜덤하게 새로 생기는 거기 때문에 어디로 떨어질지는 나가봐야 합니다. 여기까지 답변을 드리면 될것 같고요. 또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재미가 없구나. 슬프네요. 대강적으로 관련 정보를 워몰을 가장 만약에 워몰에 대한 계략적인 정보나 강의 같은 거를 하고 싶다면 제가 이제 강의를 진행하면서 참고를 보통 하는 이브 유니버시티라는 이브 유니위키 라고 주로 이야기를 하죠. 이 이브 유니버시티라는 거는 사실 콥이에요. 이브 콥인데 그 콥에서는 강좌를 진행합니다. 이런 방식 비슷하게 해요. 사실 거기서 많이 따온 거긴 하지만 저도 많이 도움을 받았고 초보 시절에 도움을 많이 받았었는데 이브 유니버시티라는 사이트를 참고를 하시면 좋고요. 정보가 많이 있어요. 정보가 많이 있는데 여기는 말 그대로 위키고요. 만약에 내가 워몰에 대한 정보를 찾겠다. 그럼 가장 좋은 사이트는 일단 이브 서바이벌입니다. 아까 전에 링크해 드렸던
이브 서바이벌에서 기본적으로 이브 서바이벌에서는 이 사이트에 어떠한 놈들이 사는지를 참고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해당 성계가 워몰은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성계를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필요합니다. 주로 사용을 하는 것들이 보통 대부분 사람들이 돌탑맵을 사용을 하시는데요. 링크가 어디 있을 텐데. 돌탑맵을 사용하실 건데, 불행히도 이 돌탑맵은 스태틱이 정보가 없습니다. 스태틱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해당 워물이 어떠한 스태틱 추구를 가지고 있는지를 전혀 보여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주로 다른 걸 사용을 하는데요. 스태틱 매퍼라는 워물 사이트가 있었는데, 이 사이트가, 지금 제대로 나오네요. 고정 워물, 스태틱 워물이라는 것은 고정으로, 그러니까 항상 존재하는 워물 출구를 얘기를 해요. 워물 입구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스태틱, 지금 열어보셔서, 뭐를 검색을 하면은, 뭘 검색하시냐면, 잠시만요. 왜안 나와? 됐다. 지금 링크를 한번 보시면 100501이라는 성계가 유클 성계가 있는데 거기 보면은 프로버블 스태틱이라고 있죠. 스태틱에 보시면 Z457이라고 되어 있고 마우스를 갖다 내면은 C4 더블 스페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해당 워물은 사클로 통하는 스태틱을 가지고 있고 그러면 그 스태틱 워물은 무조건 컬랩스가 되자마자 다른 곳에 새로 생긴다는 의미예요. 사클로 통하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워물은 하나 이상의 스태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워물에서 출구가 없어서 못 나가는 경우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어디론가는 나갈 수 있어요. 다만 그게 유클이냐, 오클이냐, 사클이냐, 상클이냐, 더블 스페이스로 나가는 출구가 있을 뿐이지 어디론가 나갈 수는 있습니다. 어디론가 이동은 끊임없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소세지를 달달달달 이렇게 달아놓은 거를 생각을 해보시고 하나를 소세지에서 소세지 안을 내가 기어다니는 거예요. 소세지 튜브 안을 하나를 넘어서 또 다른 데로 가서 또 넘어가서 계속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죠. 그 다음에 다른 정보를 하나 드리면 아까 정보를 드리다가 안 했던 건데 네, 요 사이트가 워물 코드 네임들을 가장 한눈에 볼수 있는 사이트고요. 네, 요 정도 참고하시면은 기본적인 거는 대부분 참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이 없으시면 한요 정도까지만 진행을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서 종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나 다다음 주 정도에 제가 만약에 하이색에 나가 있으면 제가 만약에 하이색이 나가 있으면 실습 강의가 진행이 될 거고요. 하이색에 나가 있지 않다면 중급 강의 이것과 비슷하게 1시간 정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관심 있으시면은 참석을 해보시고요. 만약에 내가 자신이 있다 그러면 아니면 궁금하다 오모를 직접 한번 탐험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은 다음에 뵐수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